국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이 사용한다는 틀니. 일반 사람들이 매일 양치하는 것처럼 이 틀니도 닦아줘야 하는데요. 틀니를 닦는 세정제 성능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은 잊지도 않은 성능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허지혜 기자입니다. 국내 틀니 사용자는 400만 명. 틀니를 닦는 세정제 시장은 500억 원대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성능은 제각각으로 나타났습니다. 틀니에 음식 얼룩을 남긴 뒤 국내 시판 중인 9개 세정제의 제거 성능을 비교했더니 2개 수입 제품은 우수했지만 나머지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.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포함된 제품들의 분해 성능도 달랐는데 특히 한 제품은 표기와 달리 효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틀니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됩니다. 음식물의 단백질 분해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소를 첨가하여 틀니 세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주로 충치를 일으키는 뮤탄스균의 경우 실험한 모든 제품이 99% 이상 제거가 가능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격은 세정제 한 알당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효소 성분이 없는 3개 제품은 효소를 함유한 제품보다 오히려 더 비싸 꼼꼼한 비교가 필요했습니다. 일반 치약으로 닦으면 연마제가 포함돼 있어 오히려 틀니에 흠이 생겨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. 소독을 한다고 끓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변형이 되거나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소비자원은 틀니 세정제에 함유된 과황산 화합물은 사용자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세정제가 녹아있는 액을 구강청결제처럼 입을 헹궈도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허지입니다.